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아름다우고 예쁨의 끝은 어디인가. 아유, 세상에. 그쵸? 예,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풀봄보다 또 멋지네. 어우, 요 다육이는요? 멋져요? 끝내줘요? 대단해요? 네. 그 입장 하나를 보시면 환엽이고, 입성을 보시면 엄청 두툼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제가 볼때 최소한 정말 멋진 포스 나는 아가. 이름은요? 뉴스타. 7만 원짜리 짝대기 있어요? 5만 원? 검색해 보세요. 내가 해 봤다니까.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구독자님들이 맞습니다. 창?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시커먼스 아니어서 좋아요? 창인지 어떻게 알아? 아우,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애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아이는 그 화분에 멋지고 정말로 화려한 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시집갈 준비를 하고 꽃단장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사계절 다육.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제가 잠시만요. 예. 그 20년의 매니아 생활을 하셨는데 보면 하나에서 매장이 정말 깨끗하고 볼거리가 있는 매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죠. 역사, 다육이의 산. 아우, 세상에, 백봉이요. 필요하신 분 구매하시래요. 화분까지 다. 아우, 세상에. 저 화분을, 가격 하나에 화분만 아마 제가 알기로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신 분은 다육이만도 가능하고, 혹은, 또 화분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라는 뜻이죠. 무조건 여기는, 아우, 세상에, 나는 풀분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20년에 그대로 노고가 들어있는 사계절 다육의 대표님이 직접 요즘 새로 나온 아이를 골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상품이지, 신상품. 아우, 세상에. 그런데 제가 볼 때, 꽃대인지 자구인지는 잘 보면 되고, 가격이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래요. 아니, 처음 보는 아이인데 창치고 멋있어. 애캐치고는 애캐는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속잎을 보고, 새로 나오는 속잎을 보고, 엽성을 보고, 그 다음에 입장, 수를 보면, 묵은 아이는 맞고, 지금 봤을 때는 최소한 정말 멋지고 폼나요. 이거, 이 정도면 가격이 센가요? 아유, 무슨 세? 7만원짜리가 5만원에 세일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손으로 이 정도. 그러면 궁금하면 사이즈도 재야죠. 그리고 요 가격. 이름은 뉴스타라는 아이가 이름이고, 7만원짜리가 작대기하고 5만원인데, 하나 구매하시면 무료 택배.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는 못 가고 다 이렇게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궁금해요. 뿌리는 이미 다 내린 아이들인데, 국내, 아유, 국내 실생이지, 국내. 어디는 또 이렇죠. 수입이면 수입이라고 하지,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묵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장갑이 조금, 요렇게 보면 테니스공, 아유, 훨씬 크고 묵직합니다. 도톰하고 입장수 크고, 그리고 요 정도의 환엽스럽고. 나무랄 데 없어요? 끝내줘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어느 이제 사장님이,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름들을 다들 각자 예쁜 이름을 짓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 아이가 키핑장에 있어도 이름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가에서 이제 이름에 대한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옛날에는 전부 다 SP라는 이름으로 유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붙여달라,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아유, 알아서 지세요라고 하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유통하는 사이에 누가 되었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같은 얼굴이지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 할수 없으니까. 자, 사이즈 갔어요. 12cm 정도 되죠? 사이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12cm 충분히 되죠? 이 정도 갑니다. 사이즈. 자, 그리고 배송 갈 때는 뽑아갑니다. 지난번에 사계절 다육에서 소개했던 아이 중에 있던 아이 있었죠?
응. 어머, I love you라고 했던 그 도니타라고 하는 아이도 전체 하우스에서 그냥 퉁쳐서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영상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 아이가 뉴스타라고 하는 아이인데, 퉁쳐서 구독자님들께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베란다에 가면 맨 시커매. 아우, 국민다육이요? 에휴, 국민다육이가 이렇게 이쁘고 포스나는 아가가 세상 어디 있대요. 사이즈? 약 12cm 정도 충분히 가고 있죠? 12cm 정도 충분히 갑니다. 배송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구독자님들? 아유, 누가 흙까지 가. 그죠? 흙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배송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이 배송 상태예요. 봐봐,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 얘가 수분이 꽉 찼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심지 않고 좀 말려요. 그런 다음에 얘를 심었을 때 물이 훨씬 잘 들어요. 물이 훨씬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예, 물이 잘 들기 때문에 이제 물론 여기 사장님이 흙을 털죠. 흙을 털어서 배송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갑니다. 자, 이 상태로 가면 구독자님들이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있다가 심어 하시면 지금보다 더 라인이 살고, 이렇게 라인이 살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물이 이렇게 잘 든다는 거죠. 이름은 뉴스타이고 가격은 7만 원짜리가, 어우, 나 세일, 아우, 세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우, 누가 안 좋아? 세일이 제일 좋지. 자, 7만 원짜리 가격표, 봐드릴게요. 자, 가격 봅니다. 7만 원짜리 5만 원. 그리고 혹시 여건이 되시면 이렇게 멋진 화분은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얼만지 여쭤보시면 돼요. 어우, 노란 꽃 있는 화분이 얼마냐고. 그리고 또그 옆에 있는 이름표 붙여진 화분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화분도 멋진 화분이 많은 곳이 바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사계절 다육이에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이런 거잖아요. 20년 매니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안 가요. 늦게까지 놀아요. 왜요? 애들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혹시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 절대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물 들어요. 라인이 들어갔죠? 물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물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어젯밤에 올라와서 들 털었잖아요. 털어서 구독자님들이 주문해서 배송까지 가면 4, 5일 이상이 소요되죠. 그러면 물이 제법 이렇게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하고, 흙을 한번 털고 뿌리를 살짝 반 정도만 잘라서 심게 되고, 새 뿌리를 받으면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리 수입이지 않아도 이렇게 뒤에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유, 할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 맞아요. 하엽이 질 때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네는 모두 다, 예, 이름이요? 뉴스타, 가격이요? 5만 원. 택배 무료. 아유, 택배 무료, 택배. 아유, 세상에 멋지고 폼나는 아가를 하나쯤은 품어보실 만한 아이들,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사계절 다육이었습니다. 네, 멋진 아가들 보셨죠? 지금은 다람다육 좋아하는 애기들 가요? 아유, 세상에. 진짜 이뻐요? 가격이요, 흑장미입니다. 예, 흑장미 사이즈 가요? 네, 사이즈 갑니다. 자, 사이즈 보세요. 약 10cm 분에 꽉찬 아이들이 다 있죠? 자, 10cm 분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군생이에요. 적심 군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적심이라는 건 잘라서 나왔다는 거죠. 아유, 아기를 잘라가지고 여러 다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끝내줘요. 가격 26,000원. 흑장미, 커튼 군생이 말하자면 적심이나 똑같은 말이죠. 어머, 지난번보다 너무 이뻐졌다. 왜냐면 지난번에 영상에 담을 때는 녹색녹색했죠. 지금은 어떻게요? 아유, 흑장미 본연의 색상이 완연하게 다 나왔지요. 아유, 멋져요, 멋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격 26,000원 받습니다. 이어가요. 왜냐면 그거 하나로 아쉽다. 내가 20년 매니아가 강추하는 아이를 구매코조 한다. 와이니가 이렇게 이쁘다니까. 요즘에 뿌리 없는 애들. 세상에. 뿌리만 내려봐. 얘 5만 원.
사이즈 갑니다. 어머, 블루드래곤보다 더 이뻐. 아유, 세상에, 배신. 응, 블루드래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약 6cm 정도 되는 거죠. 어머, 세상에. 응, 이렇게 이쁘니까. 근데 묵어보세요. 더 이뻐. 묵어보세요. 더 이뻐요. 묵어보세요. 더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이 봤죠? 그리고 얘요? 아유, 세상에, 얘요? 얘는 그, 그라노비아 금. 가격 3만원. 사이즈 갈게요. 그라노비아 금. 가격 3만원. 여기서 잴게요. 자, 그라노비아 금. 가격 3만원. 여기 있어요. 자,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그라노비아 금. 가격 3만원. 약 3cm, 4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블러썸. 아우, 진짜 이뻐요. 종자포트라고 해서 이 아이가 흙을 털어서 분갈이 하면 금방 말하자면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정말 이뻐요. 요렇게 멋지죠? 끝내주죠? 블러썸이라고 하고 가격은 16,000원. 블러썸이고 가격은 16,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케로티스 금 35,000원. 괜찮았어요? 예. 어우,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우, 세상에. 흑장미 10,000원? 아까 걔하고 틀려요? 여기 가, 틀려. 이렇게. 자, 흑장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금기가 있어요. 흑장미는 금하고 부비부비해서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기가 있어요. 얘요? 얼마예요? 15만원짜리 짝대기. 분은 별도입니다. 어우, 세상에. 우리 집에도 흑장미 이렇게 생겼더라고. 아우, 세상에. 사이즈 얼마예요? 얘는 묶고, 아우, 사이즈가 약 14, 5 정도 되는데, 화분은 내가 따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는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아우, 이러니까 흑장미가 이쁘지. 얼마예요? 예. 가격이요? 3만원. 예. 가격 3만원. 괜찮았어요? 얼굴 하나짜리는 3만원 맞습니다. 얼굴 하나짜리는 3만원. 흑장미 최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종자예요, 종자. 이러니까 진짜 이뻐요? 응, 다 이뻐요? 어휴, 세상에. 그러니까 다남다육이 흑장미를 좋아하는구만. 자, 그 다음에 다른 이 아이는 자연군생. 자연군생. 커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군생인데 45,000원. 사실 그 아까 26,000원짜리 본 아이들도 분갈이를 큰 분에다 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크겠죠. 근데 분이 작으니까 덜 컸잖아요. 얘는 자연군생. 돈이 왜 틀려? 자연군생이니까 돈이 틀리다는 얘기고 얘는 15 정도 됩니다. 사이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아이하고 같이 구매할 수 있어서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엠마 왓슨. 어머, 돈이 얼마요? 얘 왜 안 써 있어? 아우, 세상에. 진짜 멋있어요? 어우, 돈이 안 써 있어. 나는 그거 참, 왜 돈을 안 써놔? 깜빡 잊어버리셨겠죠? 일부러야 그렇게 했어. 엠마 왓슨 팔으려고 영상에 담는 건데. 자, 15, 6cm 정도 되죠? 자, 15, 6cm 정도 됩니다. 엠마 왓슨이라고 합니다.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판도라. 어휴, 세상에. 어머, 내가 요 근간에 그 비스트 자이언트를 구매했는데 너무 비슷해요. 판도라. 판도라, 예.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16, 7 정도 되죠. 예. 어휴, 세상에. 어머, 걔하고 너무나 똑같아. 어머, 세상에. 판도라. 자, 그 다음에. 얘도 판도라. 가격 얼마였어요? 8만원. 예. 그리고 얘도 판도라. 가격 8만원. 괜찮았어요? 네. 자, 그리고 얘요. 메비우스. 메비우스는 금이라고 안 해도 대부분 금이 보입니다. 흑장미와 같이 금 종자와 부비부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얘는 8만원. 농장에서 바로 출하한 아이. 메비우스, 예, 8만원. 얘도 8만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유, 잠깐만요. 제가 한쪽으로, 왜냐면 제가 뒷꼭지만 찍어드리면, 아유, 세상에, 누가 뒷꼭지를 보고 싶대. 응? 뒷꼭지를 누가 보고 싶대. 그쵸? 아유, 세상에. 앞에 이쁜 얼굴을 찍어야지. 아유, 참. 자, 아까 여기까지 봤거든요. 마가렛금. 아유, 이뻐요. 끝내줘요. 사이즈 갈게요. 10,000원 맞죠? 자, 왜냐면, 자, 마가렛금,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8cm 정도 제가 여기다 잡기 좋으라고 빈 찔러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방울복랑금, 어우, 지금 많이 내렸죠? 3만원짜리, 그래도 25,000원.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얘네들은 대부분 입술을 세죠. 입술을 셉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얘네는 원중 호피복랑금 34,000원. 진짜 좋죠. 예, 어유, 끝내줘요. 아까 얘 보려고 그랬어요. 어머, 프로포즈 8만원짜리 5만원. 수량이 없네. 아유, 세상에,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시오 적금. 어우, 10만원짜리 6만원이요? 어휴, 세상에. 괜찮았어요? 어휴, 단 한 만큼이나, 이렇게 봐봐. 다, 얼마나 금이 좋냐고.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그 다음에 파인노즈. 자, 파인노즈. 7만원.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영상 이어서, 혹은, 나는 왜 한 개만 꼭 찍어갖고, 그죠? 자, 요거 하나 빼먹었구만. 자, 유아독존. 지난 뭐 닮았어요? 맥라이징 닮았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하니, 그런데, 같다고 하니, 아유, 비슷하다고 하니, 이름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유아독존 12만원. 괜찮죠? 유아독존 12만원? 끝내줘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앞에 영상과, 같이 예, 구경하시라고 이어붙여 드렸습니다.